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DB의 시리입니다. 유튜브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도 꾸준하게 유튜브를 개설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꾸며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꾹꾹 많이 누르셨죠?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가실게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시간이에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위에 나의 아이콘이 있죠. 물론 구글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볼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 채널 있죠. 이 채널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막 유튜브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하나 채워가야 될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채널 아이콘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홈이에요. 아직 동영상을 하나라도 올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시작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동영상 업로드하라는 코너가 있고요. 자, 홈 화면 옆에 동영상 그리고 재생 목록, 내가 시청을 했었던 그런 재생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재생 목록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보시고요. 자, 채널, 자, 그리고 토론. 자, 나의 채널 정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채널이 어떤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설명하는 부분을 이 정보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처음에 내 채널에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셔도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번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채널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시보드라는 부분은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 동영상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콘텐츠 마찬가지로 제가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그 동영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누적이 되어서 한 번에 보여지는 공간이고요. 분석이라는 부분은 채널을 분석해주는 공간이거든요. 자, 채널의 조회수, 물론 영상마다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채널의 조회수, 시청시간 또는 내 채널을 얼마나 구독을 하셨는지 구독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도달 범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영상을 또는 내 채널을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트래픽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도달 범위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자, 참여도 또한 나의 영상의 시청 시간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평균 시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시청자층은 내 영상을 많이 누적을 하면 할수록 내 채널에 들어오는 평균적인 시청자분들을 분석하는 공간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또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연령대별로 이런 시청자들에 대한 분석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댓글 부분은 내 영상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그 댓글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저 또한 이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막 부분은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CC로 해가지고 직접 편집을 해서 자막을 업로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작권 부분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음원 저작권에 관련해서 또는 다른 영상으로부터 저작권의 침해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 창출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내 채널에 대해서 수익을 구글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구글로부터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맞춤 설정 부분에서는 오늘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활용하실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널 꾸미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채널 꾸미기는 바로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채널 맞춤 설정에는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가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정보를 넣어볼까요? 자,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채널 이름 및 설명하는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 채널 URL, 즉 내 채널의 주소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링크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채널명과 설명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채널명은 내 채널의 이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살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설명하는 공간에다가 어떤 채널인지 자세한 상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적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본인의 이메일 정보나 아니면 전화번호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모두 다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설명란에다가 정리를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바로 링크 부분이에요. 이 링크 부분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또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소, 즉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내가 원하는 SNS의 링크를 이곳에 가지고 오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자, 쉬운 디지털 TV 이 링크를 이렇게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자, 이곳에 링크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제목에다가는 쉬운 디지털 TV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홈 화면에 제가 추가한 링크 주소의 아이콘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것을 클릭만 하면 바로 이 링크를 타고 내 SNS에 다른 사람들이 연동이 돼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다 링크 추가란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배너 위에 링크는 몇 개까지 할 것인가? 자, 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연락처 정보에서 내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 그러면 유튜브 광고뿐만이 아니라 협찬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로 연결을 해서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브랜딩을 들어가면, 자, 브랜딩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나의 채널 아이콘이에요. 자, 채널 아이콘을 만들고 아랫부분에서는 배너 이미지는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워터마크라는 거는 이렇게 내 영상 아래에 구독을 유도하는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곳에다가 이 구독하기 아이콘을 넣어줄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는 브랜딩 부분, 즉 채널 아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의 아이콘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걸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이아웃은 홈 화면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어떤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고자 할 것인지 그 영상을 넣는 부분인데요.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넣는 채널이 있고요. 또는 내 채널을 이미 구독을 했어. 하지만 이 재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영상, 즉 인기 있는 영상 또는 채널에서 가장 업로드를 한 영상 등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들을 이곳에서 바로 삽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천 섹션에서는 내가 주제별로 어떤 카테고리를 넣을 것인지를 바로 여기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채널의 요리 채널이다. 그러면 한국 요리 또는 세계 요리 또는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요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천 섹션에서 같이 한번 추가를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쇼츠 동영상 부분도 있죠. 이 쇼츠 동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바로 이 레이아웃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신 유튜버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꾸미려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동영상을 어느 정도 업로드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쉬운 디지털 TV 채널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채널인 쉬운 디지털 TV 채널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들어오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아까 브랜딩에서 보았던 채널 아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링크 추가를 통해서 아이콘이 보여지게 이미 생성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채널 아이콘 보이시죠? 그리고 채널 맞춤에서 보여드렸었던 자, 이 영상 보이시죠? 레이아웃에서 비구독자 대상을 위한 추천 동영상이나 아니면 재방문을 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여주고자 하는 동영상들이 이렇게 바로 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섹션이 나눠져 있죠? 카테고리별로 어떤 섹션을 넣을 것인지 저는 인기 업로드, 업로드한 동영상 또는 모바일 편집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 이야기, 영상 편집 이야기, 디지털 도구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섹션 추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홈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업로드한 동영상들이 보여지시고요. 재생 목록은 제가 생성한 재생 목록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요즘에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제가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널 없죠. 자, 정보. 정보는 아까 처음에 기본 정보에 입력을 했었던 설명하는 공간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링크 추가했었던 부분들 이렇게 보여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널 맞춤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채널 맞춤에서 보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 대시보드에서 최근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자, 제가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에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재생 목록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눌 것인지 저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기 때문에 재생 목록을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석과 댓글 멘션 부분은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니까 그런 건 패스를 하고요.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레이아웃에서 아까 보여진 영상들 있으시죠? 자, 제가 비구독자 대상으로 또는 제 방문 대상자들로 이렇게 추천 영상을 등록을 했고요. 자, 추천 섹션에서 섹션 추가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영상들을 분류하는 공간 그것을 보여드리고요. 브랜딩, 자, 제 채널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채널 아트 부분이 이렇게 모바일 PC 버전으로 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해서 들어가고요. 자, 워터마크 넣었고요. 기본 정보, 자, 채널명, 그리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링크 추가를 해서 넣었었던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쉽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